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 요즘 시대를 디지털 또는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강에서 고개를 잡았을 뿐인데,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심지어 책상에 가만히 앉아 공부만 했을 뿐인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10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알리고 싶어서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만드는데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영상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드는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는 수익은커녕 유지조차 하기 힘든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채널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태까지 만든 영상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컨셉으로 바꿔 시도를 해보기도 하죠. 그럼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해도, 편집을 잘하지 못해도 양질의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빛나게 해줄 충분한 소스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소스라고 하면 노래, 영상, 사진, 템플릿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대다수의 프로들은 이걸 정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럼 이러한 소스들이 나의 영상에 얼마나 큰 시너지를 불어넣어주며 편집 시간 단축의 도움과 퀄리티 업그레이드의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웹사이트는 엠바토입니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엠바토는 다른 사이트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대량의 영상 편집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스톡 비디오를 확인해보면 220만개, 무려 220만개 이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만 2천개 이상의 음악, 4만 8천개 이상의 비디오 템플릿. 더 대단하면서 살짝 무섭기까지 한 건 오직 일주일 만에 83,978개의 자료가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료량들이죠. 현재까지 총 58,000개 이상의 영상과 사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엠바토가 유일할 겁니다. 그럼 퀄리티는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프리미엄 이상의 퀄리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료량 때문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드한 느낌의 효과들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때문에 커버가 되고도 남는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간편한 라이센스 정책입니다. 가입과 취소가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자유롭고 즉각적이며, 가입 시 무제한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취소 시 이미 사용한 효과들은 저작권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총 15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요. 정말 웬만한 영상 제작의 자료는 이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구급차 불러야 돼. 음악에 들어가면 장르부터 무드, 악기 외 템포까지 세부적인 설정을 하여 찾고자 하는 컨셉의 음악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요. 템플릿은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로, 이제는 다빈치 리졸브까지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특히 프리뷰가 워낙 편리하게 정리되어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검색 시간을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섞여 있어서 그런지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편리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톡 비디오 같은 경우엔 프레임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어 슬로우 효과를 사용하기에 유용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은 한눈으로 대충 훑어만 봐도 양지적인 부분에 손색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픽과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공부와 스킬을 습득하기에 정말 유용하니까요. 많이 보면서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가격 플랜은 월 $16.50, 하나로 2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1년 기준의 가격이고요. 매월 결제는 33불, 2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를 세이브할 수 있는 1년 회원권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영상 아래 디스크립션 안에 링크를 넣었으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솔직 담백하게 제가 이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공유해 볼게요. 아쉽게도 엠바토는 아직까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영어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엠바토는 프로젝트 세팅을 클릭해주고 다운로드를 해야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짝 불편한 기능이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너무 방대한 자료입니다. 저와 같이 자료를 꼼꼼하게 검색하는 유저라면 많아도 너무 많은 자료들에 검색 시간에 시간 투자를 더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총평가를 하자면, 질적인 퀄리티와 수익 모두를 얻고 싶다, 가입한다. 영상 편집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입한다. 저작권을 잘 몰라 피해를 본 적이 있다, 가입한다. 나는 토종 순수 한국인 영알못이다, 영어 공부를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편집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영상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한 자료들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나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종이와 펜 등등 여러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단순한 영상 제작의 도움뿐만이 아닌 스킬 습득과 이해, 무엇보다 본인의 편집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넘쳐나는 사이트니까요. 다들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영상 편집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편집하세요. 안녕.